좋은데요? 최승진아. 어 이거 뭐야 이게? 어? 어? 어 왜 그 갑자기 교통사고 한 8층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최진. 최승진입니다. 예쁘고 글래머러스 하고 금발 머리가 찰랑찰랑인데 머리 빗기면은 금발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인형. 뭔지 알죠? 백설기 막 팔등신 막 그런 느낌이었던데. 맞아요 맞아요. 입술이 분홍색이야. 맞아 입술이 분홍색. 그리고 은근히 약간 스태닝 돼 있어가지고 핫걸이었어요 그때부터. 맞아 핫걸의 이미지였었죠. 근데 틱톡은 항상 도전 안 하면 안 하나 봐요. 도전 안 하면 안 하는 영상. 도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틱톡인가요? 전 틱톡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저 영상도 뭔가 약간 그런 쌩얼에서 갑자기 또 노래가 띵 하고 바뀌면은 갑자기 바비걸이 짜잔. 흔한 레퍼토리. 오. 아닌가요? 또? 흔한 클리셰? 흔한 레퍼토리? 과연? Hi, Dad. Sure, okay. 우리가 그 노래. 아. I'm a baby girl. 와. 와. 예. 오, 오, 오. 아, 조금씩 할 때만 느낌이 다르는구나. 아, 그 하나씩 띵. 넣는 거구나. 어, 하면서 하나씩 되게 잘. 진화하는 거구나. 맞아. 아, 진화. 좋은데요? 최승진아. 어, 이거 뭐야 이게? 어? 어? 뭔가 화장을 많이 하나 봤는데요? 아, 왜? 그 갑자기 교통사고 한 8층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상처 투성이 돼. 어? 아, 성형은. 성형이에요? 바위걸이? 아, 그래서 이게 본 모습? 와 예쁘시다. 이거 찍으려면 이건 좀 이건 오랜 투자가 필요하겠네요. 아, 계속 하나씩 고쳐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노력이다 노력. 그러니까. 오 이거. 화장 진짜 잘하신다. 어 그러니까요. 완전 인형같이 잘하신다. 아 이게 성형 그런 견적 이런 건가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아 그 성형을 하고 저렇게 이렇게 됐는데 성형하지 말라는 건가? 성형 아~ 이런 거보다도 너 네 본모습이 더 예쁘다 이런 느낌이죠. 역시 자연 그대로가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보다는 저도 굳이 본인만의 매력이 있는데. 어우 예쁘다. 훨씬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처음에 바비걸 따라 이게 심해지는구나. 너무 과한 건 안 좋다. 어 바비 이거 되게 뜻깊은 챌린지다. 괜찮네요. 어 그러게요. 좋은 챌린지구나. 그냥 이제 지나치면 망가지는 거구나. 와 이거는 되게 잘하셨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성악가 의사가 오신 것 같아요. 아, 괜찮네 아, 이게. 그러게요. 아, 이게 바비걸이지. 바비걸. 이게 자기. 그렇죠. 아, 영상 한 4개 만에 드디어 본 뜻을 이해했다. 스토리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내추럴한 느낌을 추구한 거구나.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시네요. 어, 그러게. 어, 근데 이번 분야 예쁘시다. 안녕. Sure can. Sure can. I'm Bobby Girl. 와, 그냥 잘 어울리신다. 표정 되게 잘 지으신다. 그러니까요. 약간 디즈니 캐릭터 같다. 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오. 그리고 다시 변하는 거지. 귀여워. 이게 보니까. 와. 어, 이거 훨씬 잘 어울리네, 진짜. 진짜 예쁘다, 역시. 여러분, 본인의 모습을 사랑해 주세요. 아니, 화장 안 하시는 게 좀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어. 아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예쁜데. 와, 팝스타 같다. 약간 어, 아리아나 그란데. 어, 맞아, 맞아. 어, 칫솔머리다. 약간 뜨또형 닮았는데. 그 뜨또형. 야, 뜨또형, 뜨또형. 어, 남자 바비 인형도 근데 저렇게 생기셨어요. 어, 맞아. 캔. 어, 맞아. 어, 맞아. 딱 서구적이게 저기. 어, 이거 좀 무섭다, 근데. 아, 상처 분장을 어떻게 이렇게 기깔나게 잘하셔가지고. 상처 투성이구나, 그게. 와, 맨 얼굴이랑 근데 화장 똑같은데요? 아, 되게. 오. 이름 뭐였죠, 그거? 무슨. 드래킨. 다들 진짜 눈코입이 엄청 크시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얼굴 기본 베이스가 되시는 분들이 바비 챌린지를 도전하시지 않나. 눈 딱, 코 딱, 입 딱. 야. 아, 근데 이미지 신중하게 보인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 타이밍 중요하거든요, 이게. 알죠. 신중하게 보여. 이분은 지금 보인다 이게. 좋아. 이거 지금 이 차례야? 지금이야? 이 타이밍이야? 이거야 돼, 이거. 지금도 하나 둘 딱. 아. 별도 있네. 아. 어,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바비 메이크업은 분홍색이 특징인가 봐요. 화장이 다 똑같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그쵸? 약간 속눈썹과 분홍색은 똑같았는데 자신의 본모습은 자신의 색조 메이크업을 올림으로써 이렇게 예쁜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네요. 이거요? 예, 그쵸? 약간 전문가 같았죠? 약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혜리였어요? 이해를 하나요? 네, 예. 네. 전 되게 좋은 취지의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저희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해한 게 맞다면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이해한 게 맞다면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약간 그래 좀 충격 먹었었어요. 그 성형 그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상처받는 분장에서 조금 무서웠는데 그래도 결국에 끝의 마무리가 되게 좋은 훈훈한 그런 취지여서 아주 좋은 챌린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너무 막 그 기준만을 맞추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우리 방탄소년단 노래가 있잖아요. I love myself. I love myself. 네, 오늘은 틱톡에서 유행하는 바비걸 챌린지 영상을 봤는데요. 물론 예뻐지려고 더 노력하시는 모습도 좋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만의 진짜 아름다움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영상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